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나 지금 여기 있네. 양 노래 좋아하지? 나도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옛날엔 양, 나 가수 되진 양 엄청 해죽인 게,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수 되면 양 나하고 갈리키는 어떨 말이 관계. 경연 나가 가수를 참자네 수가. 야, 노래는 양 들으면 힘이 되고 양 하는디. 아, 경은디 노래로 인생이 바꿔볼 때는 사람이 수다. 그룹서 저 동웅동의 양 강 한번 보게 마심. 아이고.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내 맘의 우사를 찾는 그대,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아 좋다. 경부야, 경부야, 경부야. 예예 언니. 아이고. 나 가끔 믿고. 예, 예. 무사만 씨, 어디 뭐, 안 좋, 몸 안 좋아합니까? 아니, 몸 그저 가끔 아파네. 안 되게 가끔 일려도. 아, 예, 일려요? 응.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참. 예, 됐을까? 아이고, 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할 거니? 무슨 소리 했을까? 어머니 때문에 나 장가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저 가수로 성공했네. 효도도 어쨌나는 장가를 헛고 미룬 거. 이제 갈 거 이제 호흡 있다. 아이고 경애도 걔도 일 나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못하나. 아이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언니 나 물 가져가시 물 물놓고 드십시오. 어떤 괜찮을 까? 예. 괜찮니? 예예. 나가 빨리 일어나 살 건데 이제 큰 일이야 좁은 일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경만 하면 예. 좋지만은. 근데 저 어머니 나 막 옆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러워하기네 좀 못 자는 거 아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 나 그 노래 하는 것도 좋아. 아 기. 응. 기민 나 이제 노래 더 열심히 해. 응. 예. 아이고 여 여보세요 오늘 그거 어떤 괜찮을 거야 닌? 괜찮이. 어. 아이고 차금도 이주룩 차금 아들이 어디서 게? 조금만 기다립세 이제 예. 내가 예. 큰 가수 대형이. 예. 예. 이제 우리 알아서. 예. 장기도 가고. 큰 가수만 되면 뭐. 얼마든지 뭐. 예, 회장님. 예. 오늘 모이는 날 맞지? 예, 예. 아이고, 이제 막 복지관 막 좋은 게 맞지. 나가 예, 저 우리 저 고향에 뭐 한 것도 없고 그동안 나가 저 가수 만드는 회사 사장이나 나가 가수로 희사를 얻고다. 예, 예. 아이고 이거 돈 주면 몇 백만 원 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예, 예. 저 야 이 막 잘났나요 그냥 이게. 예. 혼시 가지고 두시 가지고 기자 슬플 때 꼬지 허당 저 슬픔인 그때를 가려놓으면 갈 거는.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나 또 갈 데 있어 보란 다른 데 갔다. 예, 예. 연락 드리고다. 야 뭐 하냐 막 빨리 내려. 야 내려 빨리. 아... 여기 오늘 어른들 저기 다 모이니까 가가지고 예. 어 한 시간 딱 멋있게 딱 하고. 예? 그렇지. 여기도 어딥니까 이게. 여기 복지관이다 복지관. 우리 고향 복지관이니까 아유... 잘해야 돼 다른 데보다 알았나? 하다하다 복지관까지 옵니까 사장님? 허이씨. 에이 사장님 이런 작은 행사까지 해야 돼요 제가. 야 괜찮다. 행사 크고 작은 게 어딨냐 빨리 빨리 가. 아 신발도 벗어야 되잖아요. 아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하면 되지. 빨리 빨리 가. 빨리. 야 빨리 가 하지마. 해가 또 한 시간 해라 한 시간이. 야, 이런 행사 잠시만. 에이 진짜 진짜 잠시만. 야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저 인기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우리 경로당에 인기 가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기 가수 동욱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예, 삼촌들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셨지? 예, 노래 한 두 곡 간단히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큐 주세요. 시거라 금붕어도 같이 그냥 뻥긋뻥긋 가가가 다 쓸라냐냐고 그만 좀 가지면 좋고 갈게. 난다 피어나온 닮아비지도 않고 나도 갈려. 왜 갈라 그러는구나. 왜 나도 갔어. 갈래 구경 더 하시고 안 갈려. 구경 더 하고 가세요. 야 어때요 행사 왕전. 어 이거 행사 문제 가지고 너 어른들 앞에서 형 노래하면 되나 지금? 아이, 사장님 행사가 너무 작잖아요 솔직히. 너무 작은 행사라서 그냥 립싱크 했어요. 야 립싱크 그건 어른들이가 모르게 닮으냐? 어? 나와가지고 입 아웃 다 하는 거지 지금. 야 여기 막 우리 고향인데 야 난 가수 하나 키워가지고 데려와신데 너 여기 오면 큰일 났다 큰일 나서 이제. 아유, 그래도 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도 안 좋은데 지금. 야 아이고 피. 야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어? 너 밤마다 맨날 그 나이트강 놀러댕기고 몸이 빼짝 마른 거 봐라 이거. 가수가 이 통이 좋아야 소리가 짝짝 나오는데 넌 마 일단 몸매부터 안 돼서 너 노래하기가 마 때려쳐 제가 괜히 목이 안 좋습니까 사장님? 하루에 행사를 15개 16개 어제는 그 애기 그 애기 돌잔치 그 두 명인데 가서 제가 그 열심히 노래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또. 야 회사에서 일 들어오면 다 해야지. 그 뭐 관객 숫자가 문제냐 지금? 거기도 관광도 립싱크 했나 그럼 거기서? 여기니까 회사가 이게 꼴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유, 너네한테 인마 들어가는 여기 장부 다 적어졌잖아. 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들어가는 돈이? 각 한 명당. 너한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야 곧 1억이다 곧 1억.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지금 복지에 좀 신경 써 주십소. 됐어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를. 야 목 야 목 노래 역할랑 담배하고 술을 끊어.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쌈바 춤을 추고. 잠깐만. 야 이런 누가지? 이런 보배를 내가 이지에 발. 잠깐만 이 배 힘 한 번. 옛날에 더 많이 나왔었나? 예, 예. 어쨌든 좋고. 해봐. 근데 우사마시기 사랑니 뺐나? 소배. 예. 다 뺐어. 다 빼고. 뭐 임플란트 한 거 없고. 다. 좋다. 누구 거? 저 가수 만드는 회사 홍기획이라고. 못 들어봤나? 예. 잘도 유명한 회사인데 나 거기 대표. 오.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예. 진짜 제대로 가수를 한번 해보자. 아, 저를 가수 만들어준다고 하세요? 너 가수 생각 없나? 아유, 생각... 돼. 딱 꿈이, 몸이... 꿈이 가수인가? 그러니까 잘 살. 어휴. 야, 우야, 이리 와봐. 진짜 키워줄 겁니다. 오케이, 빨리 와. 아이고, 경부 가수 대기는 서망 이러신 게. 아이고, 자이 그 가수 대전 콩쿨 대회도 다니고 노래자랑도 경 다녀선 게. 아이고 그래도 저 이상은 사장 만난 서망 일긴 이렇지만은 야 그 사장 어여매베여 나 그 사장 영 하는 거 보나니 무슨 승시가 나도 낳거라. 아이고 동우가 야 동우가 너 무사 여기 앉아 있지. 응? 아이고 너 무사 이거 뭐 나쁜 사람. 나사 나쁜 사람 이야기. 누기가 무사 얼굴래. 걸어라 보자.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노래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아이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그게 뭐 어떤 거 그래. 너 여기 온 지 몇 년 됐냐? 20년 되신디. 20년? 네, 해도 해도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나 얘 바깥만 이 건물 하나 샀을 거예요. 얘들은 노래는 아직 안 돼도 춤은 되는데 네가 노래가 돼야 춤이 될 거 아니오. 아, 하고 잘 해보지 노력하고 쿠닥이 다음부터네. 그래요, 기죽지 예, 말고. 예, 이때다가 예, 얘기하는 게 혼내는 예, 게 아니오. 예, 알았어, 어. 알았어. 예, 알았어. 그래, 한 번만 더 해볼까? 예, 예, 알았어. 그래. 나 잘 해보쿠다 이번에. 자, 잘하라고 한 박수 한번 쳐줘. 20년 넘게 누구 하나 이거 대비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오라고 돈을 쓰지만 말고 여기 20년 되고 여기 몇 년 됐어? 내가 그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떼기 떼는 거 내가 데려다가 이제 곧 환갑하며? 예. 아이고 잘합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걸 내가 데려왔는데 환갑 여기는 다 20년 넘지 다. 이제 나 이제 그만할 거니까 이제 제발 좀 이제 가. 좀 가서 각자 자기 일을 해라 이제. 20년 살아시나? 뭘 살아? 나이가 살았나? 돈이라도 좀 주세요. 퇴직금. 퇴직금. 나가 그동안 밥값만 4천만 원이나 쓴 게. 빨리 나. 나 가서 다 바꾸고 가니까. 아 됐어. 가. 제발 좀 가. 이쪽으로 오자. 내가 새로운 가수를 데려왔다. 새로. 어 경보 들어와. 예. 들어와. 아 편하게. 여기 다 이게 다 이거 응? 우리 거니까 그렇지. 올라. 저기 김 선생. 내가 진짜 물건 하나 데려왔다. 혼자 연습하고 있더라니까. 동동동에서. 아, 좀 체계적으로 연습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오는 가수를 좀 만들어봐. 아니 이게 해야죠 대카. 아하 참 이제 뺏어가는 나이보단 요즘 누구 나이들이. 아니 저기 소리통이 좋아서 대기될 것 같은데 너무 신박하게 생겼네. 아이 무시라니까 시켜보라니까 제대로 만들어봐. 그 노래 전화하면 뭐 있어? 전 잘합니다. 그거 다 잘해. 아 진짜? 내가 미녀부터 시작해 다 잘해.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오 그럴까요? 그럼 내가 저기 저 지정곡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네? 대박이라니까 대박. 진짜라 해야지. 근데 데카 이거. 다 읽어보나 다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내가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내용이야. 사장님 그 저 표준계약 없습니다. 제가. 이름 쓰면 돼 이름 아, 쓰면 네. 돼 사인은 만들면 되고 응? 표준계약 응? 그렇지 됐어 금방 하네 금방. 자 그리고 말이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예. 응? 그걸 전문용어로 네이밍이라고 한다 네이밍 이름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머릿속에 쏙쏙쏙쏙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뭐냐면 경복이 어 경복이 나쁜 남자 경복이. 왜 또 나쁜 남자? 나쁜 남자를 만나면 경복이를 울려주세요. 삐용. 그렇지. 어. 경복이 무슨 색깔 있어?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어. 경복이. 아, 빨간색은 소방차 같잖아. 이거 봐. 노란색 경복. 네. 어, 입어봐. 이걸 입고. 야, 그렇지. 자. 그렇지. 딱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네. 이 가요계를 접수해. 네. 네. 알겠습니다. 나쁜 남자 경복이. 삐용. 그렇지. 좋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어, 다 됐죠. 어머니! 어머니! 야, 어머니! 감자. 예, 이리 오십시오. 아,
아이고 미식의 핸드게 그거 아이 미식아리 그거 핸드게 나온 저. 예. 뭐. 예. 아이고 나 저 노래 불러 번 돈으로 전복 하영 나수다 이리. 아이고 예.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네 가수 되자는 난 소가적에 어떤 아프지 난이고 이제 해점시냐. 아이고 난 예 가수 되난 이제 뭐 걱정은 쓰다기. 아이고 그것도 잘림적에 잘 예. 그것도 잘 해사주 경 아니면 그거 어디 가 못한 저놈인 눈이라도 운다게 예. 저건 저 못했죠 어머. 아이 그건 아닙니다. 어머니 어떤 아프진 않을까. 네 가수 됐잖아 나 예.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아니다게. 아이고 어머니도 아이고 아이고 네. 경은아에게 경은아 나도 기쁘다게. 아 나예 이제 더 훌륭한 가수 된게 어머니 이제 여행도 보내드리고 예. 예. 우리 고치영에 좋은 데 가게 예. 예. 그럼 이거 그냥 내불지 마랑 나 어섰던 이제 또 냉기지 마랑 이거랑 다 드십소 예. 오케이 오케이. 나 혼내 강 노래 또 혼나행 또 돈 벌어 옹쿠다. 예. 기어, 기어. 예. 어. 예. 확 드십소 이제. 예. 아. 어머니 나 갔다 오구나 예. 아, 맹심해 그네 갔다 오라이. 예예. 예. 그네 놈한테 또 굳은 소리도 듣지 마라 그네 맹심해 그네 해 오라이. 아 여보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요 김 사장. 아니 내가 그 요번에 아주 괜찮은 애를 내가 하나 새로 발굴했어. 남자 가수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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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 돈 걱정하지 말고 응? 저기 행사 있을 때 전화 좀 해줘. 응? 그냥 한 시간 동안 해줄게 한 시간 동안. 응. 걱정이 마 걱정. 어차피 행사 먼저 하고 돈 나중에 주고 그러니까 뭐 한두 해 장사 눈빛 하나로 눈빛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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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아니 우리 회사에 이 업소를 전문으로 하는 가수를 내가 하나 얘가 주특기가 새벽 2시에 목 상태가 제일 좋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안 돼! 끊어 끊어 끊어! 아 왜요? 아 앵콜 나오는데 한 곡 해야죠. 아, 아씨. 너 명만 치네. 더 불러주고 가. 자 그냥 나면. 아 이제 울장 도착했습니다. 어? 어 거기 입금 안 됐어 지금. 거기 노래하면 안 돼 빨리. 어? 예? 아 여기 어르신들 다 모여 있다는데. 철수해 철수해. 철수해 입금 안 됐어. 경희도 이거 그냥 가긴 거기잖아 과. 여보세요. 아 이거 음향팀 내가 다 철수 시켰다고. 하지 마 거기서. 무명 있어야 두려울 거 아니야. 빨리 너도 철수해 철수해. 아이고 이거 가수 아니? 막 텔레비 나오는 거 말씀인데 아이고 어디 가면 수가 노래 한 곡 해가 노래 아 노래 우리 사장님이 못하게 해봅시다. 아이 뭐 못하게 말씀 여기 아이고 오늘 장인데 와 즐겁게 지리 그냥 노래 한번 해갑시다. 아 개미 아 노래 한 잠깐만 요걸로라도 좀 먹어 가끔씩 아, 김이, 아, 예, 다시. 아. 차. 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이야. 박수!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라차라차라 찬찬찬 경병욱이야 최고! 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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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색이 맞아. 아이, 다시 또 오프다. 예. 아이고 고맙다. 예. 다시 예. 또 오라이. 예, 고맙습니다. 아, 또 오라이. 예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예예. 예. 어, 저 전화가? 아, 차장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노래하지 말라고 했잖아. 입금 안 됐다고. 어? 너 장난하냐 지금? 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어른들 다 있어보난 경영 또 그냥 가지도 못해갑니다. 경영 우리 회사는 말이야 돈이 안 들어오면 노래를 안 해. 그게 철칙이라고 철칙. 아니 이거 꼭 돈 방하는 거보다 어르신들한테 노래가 좋아 그 노래 해주자는 그 가수하는 건데 뭐 그 막 빡빡하게 그건 됩니까 이게? 우리 회사는 돈이 중요해. 돈이 너한테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지금 너? 너 쓴 돈이 얼마인지 그래! 아유 그 먹지만 말라고 그럼 들어 못서게 해도 넘매는 거 아닐까? 아 행사장 가신데 가수신데 노래하지 마라 그냥 들어오려는 거? 무슨 경우가 그거? 아이 진짜 감 떨어지는 돈을 받아야 그게 프로페셔널 아니냐? 돈 안 받아 노래하면 그게 아마추어라고. 그럼 가수 해지 마. 돈을 아니, 받아야 아니, 노래를 하는 거라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지 진짜 이거 우리 회사까지 20년 동안 팔떼기가 먹고하게 그렇게 계약 회수 그 현관이지 계약 기간 17년 남았지 앞으로도. 아니 팔떼기로 받았어가. 나한테 부대일을 했어. 야, 너 맞아, 하는 것들. 아이, 이거 잘한다. 아야, 형님들, 썰 좋았어. 나 야, 이런 계약서 가져오느니 일 못하겠다. 이거 나 당장에 안 아프다. 나 감춘다. 예. 아이고, 나 이제. 나 진짜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이거 진짜. 성격 나오는구나. 그래. 성격 나오는구나, 아주. 너네 다 계약 10년 넘게 다 나와서 셋 따르네. 어? 아이고, 너네 참. 이 바닥에서 내 살아남을 수 있나 보자, 내가. 지금 어디서 볼까? 아, 진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라사키. 어머니, 준비 좀 가. 아이고, 이제서 간다. 아이고, 어디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 아자 사주게. 예, 이제. 무사. 아, 이제 가수 안 하지 마시. 무사. 아니, 뭐, 그 노래 불 노래 가신디 돈 안 붙였으란 노래 하지 말라. 이건 노래하면 안 된다. 아니 무슨 난 경호적인 가수의 캐릭터 속하게. 아이고 이게 규칙해도 게 어떤 게 내게 형 해봐서 하니까니. 아니다 그래. 아니다 이제 아니, 노래 할 게 아닙니다. 에 경호도 해보라게. 형부야 네 노래를 할 때가 이 난 제일 좋아합니다. 경호는 허다만은 예 어머니 예 저 들지 마라 이심이 나 아랑 예 나가 아랑 없구나 나 오늘은 조금 속상하고 해보라니 여기강 저 소주 한잔 해먹고다 예 소주 한잔 해먹고 하영 먹지 마라 아예 하영 먹고 어머니 저 조들지 마라 있어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이고 무사정 속상해신 거게 원 누게가 정 누게 정 저들려게 지리 만들어 비신 거게 원
좋다 좋아. 되겠습니다. 오 좋다. 야 너 무조건 될 것 같다 이거. 비싼데.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듣고 싶어? 네. 아, 조금만 들려줄게 그러면. 못 견디게 그리운데 Let it go, let it go.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Let it be. 어? Yeah. 경복이다 경복이. 어, 경복이? 경복이? 어디 어디 어디? 네. 아! 저 사인 하나만 좀. 야, 너 경복이구나. 예예. 야,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네. 받아 적어. 아 예. 박상민. 박상. 그렇지. 어유, 김 단장. 어유. 그러니까. 잘 지내십니까? 예. 이야, 이 오래간만에. 예, 물건 하나 보셨습니다. 아, 경복이 너 요즘 뭐 대단하더라. 어? 고맙습니다. 이게 열심히 해야 돼. 아, 열심히.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야. 어? 너 진짜 대단하긴 근데 열심히 해야 돼. 아, 열심히를. 이 세계가 그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예. 저 녹화 있어요. 부단장 열심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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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예. 어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예. 아, 그냥. 네. 아, 야, 무서운 신인이 나타났네.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 아, 동욱이 들어와 들어와. 네. 원래 방송은 말이야 뜬금없이 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저기 저 양원웅 국장 연락 좀 시켜. 양원웅 국장.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응? 정년 퇴직하셨어요. 어 아, 그래. 그래. 아, 괜찮아. 또 다른 분 있잖아요. 그럼 국장을 네. 내가 여러 명 알아. 그 있잖아 이제 고동지 국장. 고동. 아, 그분도 정년 퇴직하셨네요. 오 그래서 그렇게 됐나? 그러면은 퇴직할 때 나한테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말이야. 야 그러면 동욱이 네. 다른 데 가자. 응? 방송국이 제주도에 여러 개 있잖아. 에이, MBC. 빨리.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빨리. 집에도 없고 아프더니 어디 가신 거니? 여기 오셨신가? 아, 참. 경부가 여기 왔습니다. 와! 아유! 아니 아픈지 어때 이얘기 나왔어가? 아니 아픈 건 나사 쪽에. 아유 글쎄 어떤 나산 말씀? 아유 경희도 나사더라. 아 그는 아들이 가수 되구나. 아이고 가수 되지는 나 막 짚더니
춤추멍 이리 왔죠. 나도 막 기쁜 일이 있어, 다오니. 누가? 나 방금 이거 상 받았 맛이 이거. 아이고, 저기 텔레비에서 영예. 이거 상 이거. 나는 이제 어머니 때문에 이게 상도 받았으나 이거 다 어머니 없어 이거. 아이고, 예. 아이고 착하다. 예, 이것도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예. 우단 막 무거운 집이 몇 개 들여쳐 정도 오고 이거 이거. 아이고. 우리 상 받았수다, 삼촌. 고맙다. 그러면 어머니 아들의 노래 한 곡이야. 아, 경욱아. 우리 노래, 예, 노래 노래 하나. 예예. 어머니 이거 허기. 아, 허기. 예예. 여기까지 왔는데.